안녕하세요. 오브리 일렉 기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하게 된 기타를 세팅받기 위해 울산에 있는 기타 퍼스트라는 샵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는 일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91년산 제프백 시그네처를 이제 구매를 하였고요. 여기 계단을 통해서 이제 한번 가게 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픈 시간이 11시라 사장님께 연락드리고 지금 딱 맞춰서 가게를 방문을 하였고요. 여기가 정문입니다. 네,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저기 가운데 있는 의자에다가 제 기타를 내려놓습니다. 네, 여기는 판매 중인 기타들이고요. 여기는 통기타 테일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연이 가능한 그런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입원 중인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타들이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가방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보시자마자 바로 제프백을 알아보셨습니다. 이제 수술대 위로 올라가고 컬리스트링 제가 준비해온 컬리스트링을 드리고 이제 각 노브들이라든지 픽업 그리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조금 점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릴리프, 넥 릴리프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픽가드에 비닐이 붙어 있는데 이걸 떼면은 찐득찐득하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프렛 상태도 양호했고요. 약간의 연주감은 있었지만 컨디션은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안에 일렉트로닉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픽가드를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건 처음이라 오디오가 잠깐 끊길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픽가드를 여는 동안 이 기타를 구매하게 된 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경매하는 날짜가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일시에 맞춰서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그 30분 전부터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가격보다 한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더 지불을 하고 입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픽가드를 열었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납땜 상태라든지 어떤 일렉트로닉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톤 스팟이라든지 제프백 모델의 특이한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배선이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 레이스센스 픽업도 싱글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톤 스팟, 그리고 저기 또 자세히 보시면은 브릿지 픽업에 톤 스팟이 두 개가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저걸 처음 봤는데 중간에 딸깍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0점에서 고음을 더하고 저음을 더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중간이 5가 중간이더라고요. 이제 일렉트로닉 부분에 이상이 없어서 닫고 그리고 프렛을 조금 닦아주고 있습니다. 겉에 약간 녹슨 부분들 조금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도 바르고 떼 빼고 광내고 있는 중입니다. 프렛 그 지판에. 지판이 사용을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닦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줄을 이제 컬리 줄을 걸고 있고요. 락킹 헤드 머신이기 때문에 이제 줄을 걸고 밑에서 잠근 다음에 딱 줄을 잘라주면은 사용하기 편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을 이제 감아주고요. 저는 저 드릴이 없어서 손으로 항상 감고 있습니다. 저도 락킹 쓰고 있는데 편하더라고요. 빈티지보다는. 그리고 이제 줄을 튜닝을 하고요. 조금 더 정밀한 튜닝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을 이제 높이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셋을 높이를 조정하고 뒤에 있는 그 스프링 부분도 조절하고
첫 세팅이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요 스프링 부분의 어떤 장력이라든지 브릿지 헤드를 얼만큼 띄워야 되는지들에 대해서 이제 딱 잡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맞추는 건좀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줄 튜닝을 하면서 줄을 점검하고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팅하다 보니 너트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버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트를 제거를 했고요. 너트가 저게 이제 롤러 넛인데 후에 나온 버전이랑 좀 다른 버전입니다. 이건 윌킨슨 회사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분해를 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줄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곡률을 측정하고 있고요. 곡률은 9.5 곡률입니다. 또 새들 높이 또 조정. 이게 스프링, 새들, 뭐 튜닝 이게 계속 반복이더라고요. 정교한 작업인 것 같아요. 또 새들 높이 조정하고 또 맞춰서 튜닝하고 계속 그런 작업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곡률 측정으로 새들 높이 맞추고 그리고 제프 백답게 이제 조금 다른 팬더 모델들보다 조금 더 띄운다고 하시더라고요. 브릿지를 이제 제프 백이 아무래도 암 연주를 많이 하다 보니 조금 더 띄어져 있는 모습이고 이제 픽업 높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픽업 밸런스를 맞추게 조정하다가 사장님께서 이제 레이스 센스 픽업 그런 구글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 스탠다드 셋업에 대해서 조금 검색해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높이를 맞추고 있고요. 레이스 센스 픽업이 출력이 좀 좋다 보니까 너무 붙이면은 또안 되는 그런 게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스탠다드한 방식대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픽업 밸런스가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연주를 할때 느껴보니까. 그리고 또 튜닝. 그리고 인토네이션. 인토네이션은 이제 개방음이랑 12플랫을 눌렀을 때 같은 피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들에서도 기타 지판 곡률이랑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곡률을 또 측정하고 있습니다. 맞게 새들도 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튜닝. 무한 튜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플레이트 이제 닫고 있네요. 거의 셋업이 완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픽업이 잘 작동이 하는지 그리고 잡음은 없는지 테스트 중이고요. 그리고 톤 노브, 픽업 셀렉터 등다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 모델의 특이한 점은 브릿지 픽업의 톤 노브가 중간이 5라는 것입니다. 5에 딱 걸리는 느낌이 있고 더 하면은 고음이 강조가 되고요. 센터에 두고 그리고 제가 밑으로 조정해야 되겠네. 깎으면은 저음이 더 강조가 되는 부스트 개념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락킹한 연주입니다. 아까 특히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전 아까 레센서 그 뭡니까? 그 홈페이지 나온 걸 따라서 했는데 네. 이게 보통은 이쪽으로 갈수록 줄 진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프론트 볼륨이 픽업에서 낮아서 브릿지 들어오지. 픽업으로 갈수록 네네. 픽업의 이렇게 높이가 픽업하고 있어요. 높아지게 돼 있는데 틀리면 했는지 모르겠는데 레이스 센스 픽업은 그래 미들 맞아요. 픽업이 조금 보통 픽업들보다 노래만 밑으로 내려와 일반적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프톤을 쓰기 미들이 때문에 약한 거죠. 미들 픽업의 높이를 조금 더 뭐냐면 올려달라고 일단 장점을 부탁을 말하겠습니다. 드렸습니다. 보통 피킹하실 때 이쪽에 피킹이 많이 그쵸 낮죠. 그쵸. 피크 때문에 이게 인베이 좋아하시면 특히 이거 딱 까고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미들 단독 쓰시는 경우 거의 없지만 요걸 쓰시거든요. 출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브라이트 하면서 약간 사라집니다. 이게 그럼 살짝 올릴까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 그래서 픽업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 픽업 높이에 대한 셋업을 취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고 그거는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저는 아까 저기 쓰이는 대로 해보고
되는지 모르려고 그래. 그러면 저는 살짝 뭐 네, 좀 올려 주시죠. 네, 올려드릴게요. 네. 네네. 네, 이렇게 기타 리페어 샵 방문하는 영상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